앵콜. 아니 뭐 앵콜 안 해도 원래 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곡 앵콜 들려드리고 인사드릴 텐데 항상 건강하시고 지금 모습 그대로 건강 변치 마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한절기입니다.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언제나 원래 똥개도 자기 동네에서 먹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전국에서 이름 날리는 박서진이 사천을 대표하는 가수 박서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네, 우리 또 마지막 곡 이제 소개해드리기 전에 서진씨 물도 한 모금 하셔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천이 나는 최고의 가수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미 이름 석자로 대한민국을 널리 널리 알리고 있는 가수이긴 하지만 어떤 곡으로 우리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곡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셔야 팬클럽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 계시니까 우리 곡 소개 한번 딱 해주시고 마지막 곡 좀 청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곡은 잔잔한 노래 준비했는데 이번에 흥엘 아까 들려드렸던 노래 중에서 더블 타이틀 곡으로 들어간 노래입니다. 사천을 배경으로 저의 이야기를 녹여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노래 제목이 아버지의 바다 삼촌포거든요. 그 노래 한번 들어봐 주시고 좋다 싶으면 계속해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갔던 너 고향 떠나 타향살이 멀리도 왔다 고이고이 잊어버린 아버지 마음 미안한 맘 써 있구나 파도야 파도야 지지를 마라 울어버치 나가신다 그날 밤 울어버치 펑펑 우셔서 바닷물이 잠더라네 집에 나가신다 바다야 바다야 넘치지 마라 꿈에라 또 나는 가련다 천둥아 천둥아 지지를 마라 울어버 집에 넘어간다 그날 밤 울어버치 펑펑 우셔서 바닷물이 잠더라네 바닷물이 잠더라네
지운 아버지 대단하시나 대단하시나 대나가신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진 씨가 전해드린 아버지의 바다 삼천포 아리랑이라는 곡까지 함께 하셨습니다.